코리아 콜럼버스 아리아리 나이스 미츄. 오스트리아 빈으로 탐방을 떠난 제주고등학교의 아리아리 팀.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의 맛을 전파하고 있는 M레스토랑을 찾았는데요. 이번 아리아리 팀의 탐방 목표는 한식을 활용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기. 학생들은 과연 어떤 음식들을 만들게 될까요? 이번 주 빈의 마켓들을 찾아간 아리아리 팀. 한국과는 조금씩 다른 오스트리아 재료들. 아리아리 팀은 익숙하지 않은 재료들로 우리 한식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 나는 그냥 한국에서 살래. 유럽은 못 살아. 해외는 못 나가. 너무 힘들어. 오스트리아에서 맞이하는 탐방 3일차 아침. 페이크를 그냥 올리면은 좀 와, 아침부터 후끈후끈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공기가 작게 나가려면 그야말로 학구열에 불타오른 아이들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셰프님을 붙잡고 레시피 조언부터 구하는 아리아리 팀. 네. 오늘 이제 장보러 가잖아요. 장보러 네. 가서 사야 될 것들 까먹지 않게 다 풀기 잘 해서 네. 네. 까먹지 않게 하고 뭐 사야 되는지 알죠? 오늘 한인마트도 갈 거니까 네. 친구는 한인마트에 가면 깻잎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잊지 않게 하나하나 다 적으라고. 아, 재료 사러 가는 날이라고 아침부터 물어보고 있었던 거구나. 잘 갔다 오시고 까먹지 마시고.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요리가 펼쳐지는 날. 그러려면 우선 재료부터 구입해야겠죠? 자, 유명 마켓들을 찾아 빈의 시내로 향하는 아리아리 팀. 처음 타보는 트램에 마냥 설레는 아이들. 차창 밖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시내 풍경까지도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야, 그래 유럽이네, 유럽. 유럽. 이제야 비로소 빈에 온 것 같다, 야. 여기는 린 거리에 있는 그 린이고요. 저희는 저쪽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반 슈퍼에서 구하지 못하는 프리미엄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동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파는 거를, 그런 제품들을 확인하러 갈게요. 네. 알아들었죠? 네. 이것이야말로 유럽 감성.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니 어떤 드라마가 생각나는 것만 같은데. 맞지. 이거 이렇게 탁 놓고 자우라는 옆에 있는 사람이랑 사랑이 이어진다. 맞나? 그렇게 말하겠다. 아, 나도 싫어. 관광지와 주요 쇼핑거리가 밀집해 있는 빈의 시내. 덕분에 관광도 하며 재료 구입하러 가는 길이 마냥 즐거운 아이들입니다. 드디어 찾아간 첫 번째 마켓. 오스트리아 빈의 한 프리미엄 식품관. 여기는 그 일반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는 그런 과일들이나 채소들이나 제품들. 이곳은 일반 마켓에서 잘 팔지 않는 특이 식재료들을 판매하는 프리미엄 식품관. 예를 들면 시칠리아의 말린 토마토 같은 우리한테도 유럽인들한테도 익숙하지 않은 신기한 식재료를 파는 곳입니다. 찾아봤는데 다 말랑, 아니 다 말랑말랑하고 이런 딱딱한 그런 과일 자체가 아예 없어가지고 없는데? 이걸 배를 대처할 만한 과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망고고. 이건 옮길 수가 없는데? 깻잎 대처할 만한 것도 없고 참 과일 다 없는 거든? 뭐 이대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깻잎만 갖고 깻잎만 챙겨와가서? 아니야, 거기 여기 말고 한 두 군데 더 갈 거 아니? 나슈마르크트랑 한인마트 갈 거니까 일단은 보장이 없잖아. 과연 다른 마켓에서는 배와 깻잎을 대체할 만한 재료가 있을까요? 민정이의 기대와 함께 찾아간 두 번째 마켓, 빈의 제리시장 나슈마르크트 마켓입니다. 아, 여기는 나슈마크트라고 하는데 옛날 터키 사람들이나 그 아랍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장처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품점들, 여러 그 이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식품들을 모여서 팔기 시작을 했다가 그래서 커진 시장입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빈의 제리시장 나슈마르크트. 나슈마르크트라는 이름은 군것질 시장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하, 이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네, 침이 고요. 눈도 입도 즐거운 나슈마르크트 시장입니다. 완전 귀엽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예준이는 뭘 그렇게 열심히 보니? 아, 향신료. 우리나라보다 향신료 문화가 발달한 유럽. 제대로 구경하고 가겠네. 아무리 향신료 갖고는 되게 배합률도 그렇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할 수 있는 요리도 되게 무궁무진하니까. 히말라야 소금 산다고 자랑해야 돼. 잠시만요. 아, 핑크색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핑크색 맛이나요? 어떻게 생각해? 못 말려? 너무 자기적입니다, 저건. 저는 한일마트에서 흑쌀가루를 사러 가요. 옥수수 전문이요. 이야, 역시나 익숙한 한인 마켓. 자신 있게 재료들을 골라봅니다. 저는 지금 뭔가 재료도 쉽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잘 풀릴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확인해 또 확인. 어떻게 다 잘 산 거 맞지? 잘했어요. 해봐야죠. 장보기를 마치고 레스토랑으로 돌아온 아이들. 일단 사온 재료들을 쭉 나열해 보는데요. 어디 보자. 제대로 사온 거 맞겠지? 어제 풀기를 봤는데 한 2만 보 걸었어. 맞아요. 근데 딱이면 딱이지. 비엔나에서 걸으면 딱 많이 걸었다면 2만 보지. 아, 그래요? 양파는 왜 샀어? 그때 볶을 때 양파. 아, 그럼 샬롯을 쓰자. 내가 샬롯 있으니까. 아, 샬롯으로. 응, 샬롯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생선은 어떻게 볶아? 생선은 일단 바로 좀 두꺼운 비닐을 해야겠다. 반 정도만 이렇게 볶은 다음에. 포를 떠서 몇 센치 만들고 싶은 거야? 포를 떠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거를 한 다음에 말아가지고 할 예정이었거든요. 말아서 국을 할 거라고? 네, 근데 그게 원래 아미주부시가 아니라 메인이었을 때 딱 그거를. 괜찮아, 메인이라 생각하고 했대. 근데 왜 말아서 하려고 그래? 아, 모르겠어. 내가 생각하는 생선이랑 친구가 생각하는 생선이랑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말아서 국을 하잖아? 내 생각에는 으깨질 것 같거든? 근데 왜 굳이 으깨지게 말아서 하냐는 거야? 내 생각에. 그래서 그냥 이쁘게 정사각형으로 하자. 네, 정사각형. 완전 진짜 딱 정사각형 각 맞춰가지고 밑에 지도 딱 하고 이쁘게 딱 올리고. 제가 지금 치즈 무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건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이 됐는데 치즈 무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레시피 보면 다 젤라틴이 들어가던데 무스 하려면 젤라틴 없이 만드는 건가요? 없이 만들자. 없이요? 이미지 트레이닝이야. 머릿속으로 너네가 요리를 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스텝을 쫙 밟아놓고 그게 되면 시작을 할 거야, 나는.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생각지도 못한 전개네. 생각지도 못한 전개라고? 이거는 그냥 해서 칠 거야. 네, 머랭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평평하게 그 위에 앙금을 올려갖고 베이킹해서 치즈케이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 반죽을 찹쌀떡 있잖아? 그거를 네? 뭉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놓았을 때는 이게 찹쌀떡인지 모르는 거지. 아~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냥 뭐 겉으로 보면 동글동글한 친구인데 브라운한 그거야. 그걸 이렇게 자르면 안에 찹쌀떡 레이어가 있고 그 안에 그리고 이제 치즈케이크 그 크리미한 레이어가 있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지? 네네네. 네. 그리고 타코 먹어봤어? 안 먹었어? 타코 안 먹었어? 뭐 먹고 살았니? 뭐 먹고 살았냐? 네, 한식만 좋아해. 타코를 한식만 좋아해? 한식으로 먹어. 이게 이빨에 이렇게 대이니까 좀 그것도 좀 불편한 게 있고 바삭바삭한 게 깨지면서 막 떨어지는 좀 그런 게 없잖아, 있더라고. 네. 내가 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러면 좀 더 먹기 편하게 우리는 좀 핑거푸드 스타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아예 이거를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잘라. 네. 쿡을 그러니까 오븐에다가 바삭하게 이렇게 드라이를 하면은 이렇게
뭐지? 여기가 위로 이렇게 슉 올라올 거거든? 아, 네. 아니면 안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게 폼을 맞춰 놓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에다가 해놓고 올려놓고 먹기 편하.. 그러면 좀 더 먹기 편할 네. 것 같아. 더 좋은 거 사고 싶었는데. 이야, 역시 셰프님 학생들 음식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는데요. 오케이? 아, 네. 걱정이 돼요. 슬라임 만든 어떡하죠? 그것도 내장한 게 있어요. 예, 머릿속에는 이게 돼 있어도 막상 하면은 다르니까 토요일까지 완성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맛있는 걸요. 그냥 마음이 이뻐서 잘 만들 거예요. 참.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일단 생선으로 육수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하기 좋게 생긴. 그 다음은 깻잎을 대신할 바지를 손질해 주세요. 아이고, 깨끗하다. 너 뭐 하고 있는 거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오케이. 손은 조금 느려도 누구보다 정확하고 꼼꼼한 우리 예준이. 하, 근데 계량하다가 시간 또 다 가겠다. 왜? 뭐가 이상한데? 왜? 너 보여? 에? 보여 마라 지금. 멀리야. 17살에 노안이 온 거 같아. 시간은 좀 걸렸지만 리서토의 맛을 좌우할 바질 페스토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너가 먼저 일단 먹어봐. 맛있어. 어. 이렇게 끝? 기름하고 설탕 좀 넣을까요? 설탕 아니면 너. 그러면은 아 여기다 좀만 덜어줄래? 여기다 좀만 덜어줘. 아니 좀 뭔가 조금 매콤한 맛이 있는데 저는 이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바질 페스토는 합격. 그렇다면 이제 생선을 푹 구워 만든 육수까지 넣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샬롯과 함께 잘 볶아준 쌀 위에 육수와 바질 페스토, 생크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저어주면 끝!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됐어. 숟가락 두 개 있어야죠. 하지만 예준이의 요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소토의 화룡점정, 광어 굽기. 잘 구운 광어와 새콤달콤 파채를 얹어주면 예준이표 광어 리소토 완성! 너무 좋다. 정말 좋은데 저 안에만 있어야 돼요. 슬퍼. 다급하게 레스토랑을 찾아온 민정이. 민정이가 찾는 건 뭘까요? 호일? 쿠킹 호일? 호일. 안드레? 호일? 호일. 호일. 아, 소스? 오일? 오일? 호일. 쿠킹 호일? 쿠킹 호일. 쿠킹 호일. 아니, no. Not oil. 어, 호일. 뭐라고 해야 되지? 손님이 안 계셔서. 빼다가. 가서 뭐라 그랬어? 모르겠어요. 호일이라 그러고. 안 갖고 와서 그래서? 네. 말이 안 통해요. 야야. 이 What is this? 포리아. 포리아? 쿠킹 오일. 오케이. Now we know it. What is a Korean? 쿠킹 오일. 은박지. 은박지. 정말 우여곡절. 벌써 진이 다 빠지네. 한 게 없는데. 알루미늄 포리아. 알루 폴리에. 그래, 쿠킹 오일을 알아들어야지. 근데 쿠킹 오일을 못 알아들어. 아, 애들이 잘못했네. 아, 은박지라 그랬어. This is 은박지? 자, 이번엔 에피타이저가 될 민정이의 타코 요리입니다. 다 봐봐. 할라피뇨. 좀 더 과감하게 해. 응? 팍팍. 응? 크림 맛을 먹는 거 아니고 이건 매운맛으로 먹는 거고 매운맛, 신맛. 나초를 안 먹어봐서 물어보기 애매하긴 한데. 응? 자, 너가 말하는 사워크림 찍어 먹는 건 무슨 맛으로 먹어? 사워크림 먹어야지. 먼저 그 생각을 네. 해야 돼. 사워크림이요? 부드럽고.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네. 여기서 그 대신 시큼한 신맛. 시큼한 신맛. 그럼 네. 신맛 나? 아니요. 아, 그럼 신맛 더 넣어야지. 신맛을 살리기 위해 라임을 더 섞어주는데요. 할라피뇨의 매운맛과 라임의 신맛, 그리고 생크림과 플레인 요거트를 섞어 만든 민정이의 사워크림. 맛이 어떤가요?
앞치마를 벗어. 벗어요, 쌤? 아니다. 앞치마 벗어야겠다. 돈 주고 먹을 것 같아요, 쌤? 딥 3,000원. 드세요, 안 드세요? 너무 매운 거는 괜찮은데. 네. 전혀 사워크림 같지 않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네. 뭐뭐 넣으래? 아까 나온 거는 말지 생크림이랑 요거트랑 레몬만 넣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맛있대? 네. 근데 왜 맛없어?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못 쓰는. 다음은 타코에 들어갈 소고기를 손질할 차례인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셰프님.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가는 아이들입니다. 육수를 빼지. 작게 구운 타코 위에 양념한 육회를 얹고 민정이 표 사워크림을 얹어주면 완성. 과연 맛은 어떨까요? 먹어봐. 이쁘긴 이쁘다. 고수 향이 쭉 올라오면서 저는 막 맛있다고는 못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느 정도 네. 만든 사람조차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한우 육회 타코. 과연 외국인들 입맛에 맞출 수 있을까요? 근데 육회 맛이 생각보다 강하게 안 나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마지막을 담당할 유지의 디저트 음식, 찰떡 치즈 케이크입니다. 잘게 부순 크래커와 버터를 함께 반죽해 오븐에 구워주세요. 역시 현유지. 다음은 외국인들에게 쫄깃한 맛을 전해줄 찰떡 만들기. 네. 근데 너 왜 울어? 눈물 난다. 여기 있어요. 여기 앞에. 아이고, 눈물로 빚어낸 찰떡이건을 왜 이렇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건지. 아이고, 뭉치고 또 뭉쳐봐도 흘러내리기만 할 뿐. 생각했었던 동그란 모양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야, 재료 구입부터 크래커 굽는 것까지 뭐 하나 막힘없이 쭉쭉 잘 풀렸던 유지였지만 의외의 폭병을 만났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노력을 안 했... 아니야. 어찌어찌 셰프님의 도움으로 모양은 갖춘 유지의 찰떡. 달달하게 크래커까지 입혀봤는데요. 너무... 네,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야 돼, 이거? 네, 그거는 그나마 그래도... 유지의 찰떡 크래커,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맛있지 않아요. 먹기 너무 힘들다. 잘라서 안에... 숨이 턱턱 막혀. 찍었는데 나중에 보라고? 못 낼 것 같아요. 내지 마요. 아, 장 볼 때까지만 해도 뭔가 잘 풀릴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유지의 자신감이 팍 꺾였습니다. 처음 도전해보는 요리,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스스로한테 실망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씩 잘 만들면 되지, 그치? 잘 고생했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아니에요. 아니야. 자신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아 자리를 뜨고 마는 유지. 진짜 처음이니까 제가 상상한 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생각만큼 안 나오네요. 아리아리 팀이 레시피를 고안하고 요리까지 직접 한 퓨전 한식 코스 요리.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법 요리다운 모습을 띠는데요. M 레스토랑 셰프님들에게 1차 요리 평가를 부탁드렸습니다. 외국인 셰프님들은 퓨전 한식으로 이루어진 아리아리 팀의 요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Yeah, name this and yeah. Ich würde in die Soße tunken. 자신들의 요리를 먹는 셰프님들을 보며 잔뜩 긴장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1차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고 맛을 봐줘야 돼. 보완할 점들도 있고 보완을 할 거고. I love Korean. 첫 번째 에피타이저 민정이의 한우 육회 타코. 테스트 영국 전에? 응? 우리 밥 되게. 잘 먹. 뭐? 내가 계속 소파. 응? 첫 번째 트라이 치고는
너무 맛있다. 바로 메뉴에 넣지. 응, 엄청 놀라는 것 같아. 응. 너무 좋아? 아니에요. 이거 진짜 곱게 하트 빌도 다. 잘게 안 썰고 큼직큼직하게 쏜 게 자기 맛있대. 씹는 맛이. 가위바위보. 다음은 본 요리 예준이의 광어 바질 리소토. 셰프님의 가벼운 농담에도 전혀 웃을 수 없는 예준인데요. 네. 뻥치지 말라고. 빨리 얘기하라고. 생선이랑 리조또는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파절이하고는 잘 매치가 안 되긴 하고. 근데 리조또는 전체적으로 맛은 있는 것 같고 옆에 곁들일 가니쉬를 조금 색다르게 준비를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용주에서 좋다. 그리고 마지막 유지의 디저트 차례. 이미 만드는 과정에서 한 차례 좌절을 겪었기에 지금 이 평가가 더 긴장될 따름인데요. 아까 제 반죽이 너무 뭐라 해야 돼? 너무 찐덕찐덕하다고 했나?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는 거. 이게 한국 이게 물어봤어요 나한테. 이게 한국적인 디저트냐, 한국적인 디저트를 치즈케이크로 재해석한 게 맞냐. 그래서 찹쌀떡은 한국적인 디저트다. 생각보다 괜찮은 음식 평에 이제야 환히 웃어보는 유지. 아, 너 뭐? 이렇게 위축하지 말고 괜찮아. 퍼스트라이잖아. 퍼스트라이인데 반응이 되게 좋아. 어? 완성도만 높이면 되니까 둘 중 하나 아까 말했듯이 선택해가지고 하나에 집중해서 그거를 완성도로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걸로 하자. 네. 열심히 연구해서 보완할 겁니다. 와, 이렇게 해보는데 너무 힘들었고 내가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도 되게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되게 좋아서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각도 많이 하고 노력해서 조금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 친구의 퓨전 한식 요리. 최종 완성 요리는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이제는 실전이다. 레스토랑의 손님들을 모시고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해보는 아리아리 팀. 네, 알겠습니다. 과연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점점 진화하는 아리아리 팀의 요리 실력. Risotto was excellent, and cheesecake was the best cheesecake I ever had in my life. 두드림 시즌 3 다음 주 최종회가 방송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아, 저는 이렇게 놀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노는 게 훨씬 편하죠. 이 친구가 재밌냐고. 거긴 좀 재밌냐 했는데 힘든데. 그래, 로스팅 된 거야. 이거 너 거 아니잖아 이거. 남의 스티라고 그래. 너 거 아니잖아. 한잔 드실래요? 기분이 좋아져요. 먹을 자격이 있을 거라 생각해?